이 전황을 보시면 한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온 나머지 초에 가득에 갇혀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그런 말인데요. 초나라가 에어쌌지요. 한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부터 술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 포가 넘어서 차를 건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한에서는 많은 수가 있지만 이런 수를 두어봅니다. 이게 만약에 성립하는 수면 정수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성립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라고 꼼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 이 포를 먹으면 되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먹으면 이 포가 고스란히 떨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포대가 된 것뿐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노리지 말고 포다리를 끊었을 때, 그치, 포다리 끊긴 거 도망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포로 이쪽에 포다리를 막아서 또 한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를 한다면 돌아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초에서는 이 사가 걸려 있구나 하면서 이 초를 열면 이 차를 먹을 수 있겠구나. 차가 들어와서 외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돌아온다면, 그래도 이 사 먹으면 공짜 아닌가 하는데요. 이렇게 먹었는데, 역시 한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먹었습니다. 초차가 이 말을 먹을 수가 없겠죠? 상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포가 있는데 초에서는 외포밖에 없고 이 형태는 전문기사 대국에서 실전 대회에서 나왔던 그 모양으로 후수에서 그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전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 수순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면포를 놓고 차가 한 칸 들어섭니다. 마치 차가 나갈 것처럼 이렇게 차가 들어섰는데요. 이럴 때 양쪽을 열어서 강하고요. 한의 병이 이쪽으로 왔을 때 상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쪽에 상이 나가는 게 좋고요. 상이 나갔을 때 초에서는 기마가 들어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상으로 쪽편에 쪼를 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초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후수인 그 원악마, 특히 원악마 한이 이렇게 공적을 감행합니다. 그랬을 때 막는 법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포로 막는 수가 있겠고 굴욕적이지만 빠꾸하는 수도 있겠고 뒤로 가는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면을 열어서 후수에서 어떤 변화수를
모색하는 방법을 표에서는 생각하게 될 때 말을 먹습니다. 뒤로 넘어서 장을 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역공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한다면 한에서는 두기가 쉽겠죠. 차가 걸렸는데 아래로 내려가도 상한테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 포가 올라와서 포다리를 막는 수가 있는데요. 사로 쫓아봅니다. 그럼 이 한 포는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쫓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 차는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차하게 차를 살리기보다는 난 좀 강하게 나가겠다 한 차로 쫄을 먹습니다. 먹었을 때 먹겠죠. 상이 뜨면서 차와 장을 부르면서 동시에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막는 방법이 이 정도인데 차가 떨어지면서 이제 한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는 사실 한에서의 생각이고요. 진짜 초가 의도했던 꼼수가 있습니다. 다시 형태를 놓아보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쪼를 열었을 때 차가 이렇게 먹게 되면 이때 풀을 뒤로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상이 나왔습니다. 이때 초에서 생각한 진정한 꼼수는 이 수입니다. 이 수를 둔다면 차로 이쪽을 먹는 수가 성립이 안되고 내려가도 산길에 걸리고 한 차로 말을 먹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초의 승리겠죠. 이게 진짜 초에서 바라던 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꼼수의 시작이죠. 이럴 때는 초에서 꼼수를 두는 거나 빨리 판단을 한 다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수비를 도와주기보다는 많은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가 상대방의 차선이 나올 곳을 미리 견제하면서 좋은 곳에 선점합니다. 어차피 이 상으로 이쪽 조를 치더라도 한에서는 0.5점의 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 수 있는 이 실전수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에 상이 나와서 이 병을 걸어도 견말을 탄탄하게 짜면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후의 변화수로는 이런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먹을 때 뜨는 수가 있겠죠. 있지만 한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를 노립니다. 피해줄 때 말을 피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놔주는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말을 피하는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가면 병이 죽기에 이런 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변화수를 모색해 보았습니다.